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여가 생활, 즉 행복한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직장 일을 하기도 하지만 직장 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행복 또는 가정의 행복 또 가족의 행복 그 다음 우리 지인들의 행복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집에 설치된 부분을 공유하면서 본인들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입하고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설치된 거기 때문에 설치된 것은 보여드리지 못하고 저희 집 구경 약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이런 축구 같은 거 볼 때 현장감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에서 뭐 축구장을 갈 수도 없고 야구장을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TV로 보면은 현장감,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어떤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영화관처럼 보면 영화도 실감나고 이것을 축구 보는 거, 야구 요즘 야구 좋잖아요. 야구 보는 게 실감납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그 TV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집 TV가 이게 60인치입니다. 60인치. 요즘 그 큰 TV 같은 경우는 85인치, 85인치면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85인치 TV를 가지고 영화관을 구현한다고 하는데 TV, 85인치 TV를 장착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120인치, 120, 가정에는 지금 150인치는 달 수가 없습니다. 크기가 거실이 더 크면은 150인치 하면은 거실이 길이도 커져야 되고 넓이도 폭과 길이가 다 커져야 됩니다. 근데 저희 집은 32평인데 120인치 그 빔 프로젝트가 보통입니다. 그러면 120인치 빔 프로젝트를 설치를 했는데 어떻게 설치했나 한번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빔 프로젝트가 딱 올라갔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대로 설치하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집에는 이 매입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 강당 같은데 이걸 뚫어가지고 매입하는데 처음부터 설치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제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입형이 아니고 빔 프로젝트 앞에다가 요즘 건재상에 가면 몰딩 이게 8,000원, 만원, 12,000원 해서 하얗게 된 것이 팔아요. 그 몰딩, 기역자 몰딩에 앞에 붙여가지고 빔 프로젝트를 가려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뭐 빔 프로젝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나와 하면 이렇게 나오죠. 예. 프로젝트 이 부분이 지금 저는 지금 리모컨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 리모컨을 사용하는데 16만원짜리인가 그래요. 이 빔 프로젝트 요 전동이 그렇게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동 스위치를 이용해서 켜야 되는데 5만원만 더 주면 자동 리모컨하고 자동을 줍니다. 그러면 한 21만원 정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설치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비스 4개만 박으면 돼요. 근데 한 사람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설치가 되냐, 여기에 보면은 콘센트를 천장에 제가 매입을 해놨고 그 다음에 리모컨 조정기입니다. 이 조정기하고 이 리모컨 해가지고 합이 5만원에 구입이 돼요. 빔 프로젝트 설치는 옆에서 이렇게 보면 요 안에 이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고 이렇게 몰딩이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약간의 이 사이에 틈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고 내릴 때 주의할 것은 이 TV하고 TV에 여기에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빔 프로젝트 스크린이 이 TV 앞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빔 프로젝트 화면이. 프로젝터는 어떻게 뒤에 설치됐냐, 이 부분은 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사각 그 함 프로젝터 전용이 아니고 우리 그 뭐 무슨 책꽂이를 하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니까 쿠팡에 보니까 2만원짜리 플라스틱 함을 팔고 있었어요. 이 네모난 그 함 요런 거 책꽂이 뭐 이런 거 나오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파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천장에 비스를 박아가지고 고정을 했습니다. 고정을 했고 천장 콘센트 부분은 이렇게 해서 우리 밑에 콘센트하고 연결돼서 저희 집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금 보이는 것은 뭐 관계없고 켜면은 TV하고 다 연동이 됩니다. 이게 왜냐면 셋톱박스가 있는 집은 셋톱박스에서 여기서 HDMI 케이블을
이렇게 해서 이 커튼 뒤로, 이거는 유선으로 한 10m짜리 사야 돼요. 10m나 15m짜리 HDMI 케이블을 커튼 뒤로 이렇게 숨겨가지고 끝까지 끌고 오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만 뭐 몰딩 하나 썼는데, 이 빔, 거실에 있는 빔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써 주셔야 되냐면, 안시루벤, 안시루벤 했는데, 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지 말고 제가 이 기기 LG 걸 썼어요. 거실에를 저가형, 30만원, 50만원짜리 저가형을 써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밝을 때, 잠깐 이걸 내렸잖아요. 블라인드. 낮에는 블라인드 내리면, 내렸을 때 화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려면 화면이 나와야 됩니다. 화면이, 낮에도 화면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이것을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거야. 자세히 어떻게 했는지. 예? 그래서 좀 시간을 걸려도 자세히 해드립니다. 불 정도는 끌 수가 있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불 정도는, 자, 여기서 모두 끌 수 있는 겁니다. 불 정도는 전부 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켜면 훤히 나와요. 훤하게 나옵니다. 이것도 훤히 안 나왔을 때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흐려서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낮에 영화를 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그 쿠팡에 가면 이런 천을 팔더라고. 이게 만 원인가 2만 원 줬을 거예요. 이 천, 이거 뭐 다리지도 안 해도 됩니다. 이 까만 그 천. 가볍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가볍잖아요. 예? 이렇게. 이 천을 간단히 쳐주면 돼요. 이 모든 게, 이 우리의 저거 누구냐면 집사람이야, 집사람. 그래서 저도 이거 볼 때는 집사람 없을 때 봐요. 잘못하다가 퍽 하면 막 사고 나고 그러거든요. 자, 이렇게 저렇게 저런 거 하나 거는 것 간단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반대편에, 이거 낮에 영화 보려고 하면, 뭐 강당도 다 이런 거 치잖아. 강당, 뭐 우리 집만 치는 게 아니고 강당도 다 치거든요. 이 마지막 부분에는 이 고무밴드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촉 걸어주면, 아, 이거 뭐 무슨 진짜 강당 같습니다. 이렇게 걸어주고, 에? 골프를 본다, 뭐 본다 하잖아요.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 실감 나잖아요, 실감. 어? 이제 당구 같은 것도 보면, 이거 제가 진짜 지금 당구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구장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을 켰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이 나옵니다. 불을 켰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이 나와요. 불을 켰는데도 화면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박다는 겁니다. 빔 프로젝터를 한번 떼보겠습니다. 얼마나 간단하냐. 가벼워요. 아주 가벼워요. 두 손도 들을 필요 없이. 전원 케이블 하나, HDMI 케이블 하나, 이렇게 두 개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케이블이, 이게 뭐예요? 가볍습니다. 이게 가벼워. 저는 LG 거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그 폰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HDMI 케이블 하나, 아니면 무슨 이 TV 안테나가 직접 올 수 있는 거 있어요. 인터넷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 이건 끼울 필요가 없습니다. 무선으로 공유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핸드폰처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무선으로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TV를 안 보고 내가 유튜브만 보고 싶어. 그러면은 이 부분은 뭐 이거만 달랑 갖다가 달고, 아까 저 뭐요, HDMI 케이블도 필요 없어요. 전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저 방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저 방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자기 방에 막 TV 설치하고 싶다고 어떻게 설치해요? 간단히 설치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걸 지금 들고 보고 있는데, 이제 단점이 뭡니까? 계속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밤에 누워서 유튜브도 이렇게 보고 싶고 한데, 문제는 계속 들고 있던가. 이렇게 했을 때 팔이 아프거든요. 팔이 아프면 어떤 방법이 있냐? 자기 침대에 이렇게 하얀 벽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얗게 페인트 칠해도 되고, 이 벽지만 있으면 85인치, 지금 제 벽에서는 85인치입니다. 85인치 TV를 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조화빔인데요. 거실에서는 LG빔이었지만 이거는 조화빔입니다. 조화빔인데 인터넷에서 30만원대 초반, 20만원대 후반도 있고 10만원대도 있어요. 그러면 방 안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10만원대에서 30만원대짜리 빔 하나만 가져오면 와이파이로 연결이 다 돼서 아주 좋습니다. 일단, 자, 이제 단점이 뭡니까? 불을 켜니까 이게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유튜브를 틀어볼 건데 어둡지 않습니까? 어두워요. 그럼 불을 꺼볼게요.
그 불 꺼끄면 화납니다. 이게 지금 이게 낮인데도 불 끄면 창문에 이런 천 하나만 쳐져 있으면 커튼이나 뭐 쳐져 있으면 볼만해요. 화면이 아주 크잖아요. 자, 만약에 핸드폰 화면을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핸드폰 화면이 이겁니다. 이거. 예? 이거예요. 핸드폰 화면이 이건데 지금 85인치입니다. 85인치. 그러면 누워서 이제 제가 이제 누워서 한번 봐볼 건데요.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다리 올리고 탁 이렇게 하면서 누워서 마음대로 그냥 유튜브면 유튜브를 볼 수 있고, 예? 유튜브를 딱 보기 시작하면 유튜브를 그냥 리모컨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누워서 그냥 계속 심심하면 이거 보면서 자고 보면서 자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빔 프로젝트는 어떻게 설치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빔 프로젝트예요. 이게 빔 프로젝트. 어우, 이게 이걸 아주 가볍게 보세요. 아주 그냥 한 손으로 뭐 1kg 조금 너무나 많아요. 예? 1kg 되나 많아요. 이거 천정에 쏘면 천정에, 그죠? 천정에 누워서 천정에 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천정에 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긴 되네. 이렇게 되는데, 자기 방 방향에 따라서 아무데나 쏘아버리면 됩니다. 아무데나 쏘아버리면 돼요. 이거는 지금 아무 선이 없어. 붙은 게 없어요. 선이 붙은 게 없어. 뭐입니까? 그러면 이거 꺼볼게요. 자, 이거는 LG 정품이라서 AS가 다 됩니다. 다 돼요. 이거 아주 가벼워요. 가벼워요. 이거 가벼워. 그렇게 묵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가벼워. 이거는 키로수가 한 1.1kg 약간 넘은 것 같고, 소음은 이게 아주 정숙합니다. LG께 정숙하고, 이거는 이걸 틀어서 소리를 틀었을 때는 아무 관계 없어요. 소음이 안 나요. 근데 이거는 소리를 끄면은 소음이 하는 소음이 나요. 그러면 얼만큼 오래 켤 수 있느냐? 밤새. 지금 이거 제가 구입한 지 1년 넘었는데 자면서 밤새 틀어놔요. 이게 자장가를 불러주거든. 자장가 자면서 자장가를 불러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선 하나만 가면 이걸 아무데나 놓고 와이파이하고 연결이 됩니다. 와이파이가 연결되고 이걸로는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TV 다 볼 수 있습니다. HDMI 케이블이 있어서 TV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실에 설치는 암막을 했는데도 어둡더라고. 그래서 이게 500안시인가 뭐 이렇게 되고 이게 1500안시인가 되는데, 제가 그 안시 루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촛불 한 개 켠 거, 촛불 한 개 켠 거를 1안시라고 봅니다. 그러면 500개면 촛불 500개 켠 거 밝히고, 1500 안시 루멘이면은 안시가 있고 안시 루멘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설명을 하면, 저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1500 안시 루멘이다 그랬을 땐 촛불 1500개 켠 거, 그 다음 뭐 강당 같은 데는 뭐 3000안시 5000안시 하잖아요. 그러면은 촛불 5000개 큰 크기를 안시 루멘. 여러분들이 빔 프로젝터 이걸 설치만 하고 보여만 주니까 어떻게 했냐 이렇게 자꾸 알려달라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갖다 놓으면 자기 침실에서 이제 편히 볼 수가 있습니다.